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에도 최근에 이 반도체 OLED 관련된 네. 부분 때문에 장비주로서 좀 많이 올랐죠. 삼성 쪽 관련돼서 QD OLED 관련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이제 그 매출액이 한 1000억대 초반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6억인데 그 합병전에 대한 불용 재고랑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합병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발생한 거랑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자체는 실적에 대한 다음 분기나 이 올해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신규 투자 2019년 신규 투자는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전환 투자만 하려고 하는데 D램 쪽 관련해서 2020년 50K, 낸드 쪽 80K에서 이제 이 전환 투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로 보고 있고요. 테라세미콘과 또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 매출액이 1,400억이랑 그리고 2020년 매출액도 한 1,800억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QD OLED 쪽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수치 자체가 지금 주가 수준 좀 보수적인 수치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실적 상향이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봤었을 때는 2019년에는 85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대 1700억 이상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전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반영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은 26,000원 선 이렇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6,000원 선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